여냐 갈수록 내가 여냐 갈수록 더욱 여기서 높은 보좌에서 낮은 나를 보신 날 사랑하심 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노비오빌라에게 벌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인데 여기는 이제 1절, 2절은 날라갔습니다. 3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도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는 1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아들 안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마 우리 하엘이는 참 기쁩니다. 제가 우리 뭐 진손자라고 말할 필요도 없지만 참 기뻐요. 사실은 이제 우리 권사님도 굉장히 기쁘실 거예요. 결혼한 지 한 10여 년 동안 아주 가슴앓이를 제가 했어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근데 집에 오면 제가 아이 낳아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 그랬는데 기도는 계속 했어요. 결혼마다. 하나님, 아이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이렇게 아들을 주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너무 예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대안은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이게 당연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기를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애를 잘 길러요. 내 딸이 그런지 알다 정말 애를 잘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장도 나가야 되겠지만은 애 기르는 것이 재산이니까요. 돈이잖아요. 애 기르는 게요. 그래서 애를 잘 길렀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제가 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 100세 아들 이삭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오래 아이가 얻게 되면 그렇잖아요. 걱정이잖아요. 아이를 낳을까 그랬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나로 웃게 하시니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나로 웃게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사이는 얼마나 좋겠어요. 웃음 웃음은 갈매기처럼 눈이 싹 감겨져가지고 항상 늘 싱글벙글하거든요. 근데 물론 아무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아이가 1년 동안 이렇게 자라면서 너무 잘 자라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과 같은 그런 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설교 준비는 어제 밤새 했어요. 근데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게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참 좋은 귀한 손자를, 귀한 아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안겨주고 기쁨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물론 이제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르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족장시대에 보면은 가장 아들을 잘 기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잘 길렀어요. 이삭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순종하잖아요, 부모에게. 그런 아들을 이제 우리 아이를 잘 그렇게 양육해줬으면 좋겠고, 항상 배우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역시 한 생애를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양육할 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잘 이렇게 양육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이 아이 잘 자라도록 우리가 이제 축하하는 모이셨는데 축하도 중요하죠. 좋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늘 배우에서 뭐 계속해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생각날 때마다 우리 아이 이름조차 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르죠. 이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엘이 한도를 맞이해서 이렇게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시고 선물로 귀한 가정에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이 아들이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관심을 두고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지셔서 이삭처럼 잘 자라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잘 자라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크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 속에서 중심적인 귀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밑에 주는 나를 기리시는 목자시오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순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때 이렇게 사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일찍이 이제 우리 레아가 오빠에게 사회를 좀 해달라 그래. 상당히 부담되는 거예요. 너무 짧게 하고 푹 치고 잠고 치고 식구 뒤에 다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양해를 해주시고 또 사회 보는 게 저는 늘상 이제 한 40년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앞에 딱 서서 말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좀 사랑으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부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해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우리 김하엘 어린아이의 첫도를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섬기는 사역터부에와 또 우리 하엘이와 또 그 가정과 양가 모든 부모들을 위해 그리고 가족들 위해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식구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1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2부 광고를 하시고 할까? 광고를 하고 할까요? 그냥 넘겨주시면 됩니다.